네,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이 제주시 함덕에 위치한 칼국수집입니다. 저는 칼국수에서 면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그 국물이라고 생각해요. 국물이 진해야 그 두꺼운 칼국수면에도 잘 붙어 올라오니까요. 오늘 가는 곳은 이미 관광객분들한테 유명한 곳이에요. 함덕 버드나무집이라고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면 줄 서기가 십상인데 저희가 줄 없이 바로 입장하는 거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네, 이곳은 조천읍 함덕에 위치한 버드나무집입니다. 칼국수로 이미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곳이죠. 저도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함덕 버드나무집 앞에 왔는데요. 지금은 오픈하기 30분 정도 전이에요. 점심시간 때 되면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서 꽉 차는 곳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웨이팅이 싫다, 나는 웨이팅이 싫다 싶으신 분들은 10시 전에 오시면 돼요. 10시 전에 오시면 따뜻한 아침으로 해물 손갈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저희도 웨이팅이 싫어가지고 좀 일찍 왔어요. 지금 그래서 아직 입장도 안 되고 있는데요. 10시부터 영업 시작하지만 입장은 조금 일찍 시작해주기 때문에요.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입장할 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도 말했지만 영업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입장을 하게 해주십니다. 저희는 9시 40분쯤에 입장을 했습니다. 자리는 모두 좌식이고요. 좀 좁아요. 그리고 저희처럼 일찍 오신 팀이 있더라고요. 저는 두 칼국수 모두 먹어봤는데 해물 손칼국수가 좀 더 나아서 그걸 시켰고요.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하고 4인분까지는 한 그릇의 칼국수가 제공됩니다. 야, 우리 얼큰한 맛을 먹을까? 얼큰한 맛이 얼마나 매운지 얘기해줄까? 먹어보고. 네. 저 해물 손칼국수 얼큰한 맛으로 3인분이요. 얼큰 많이 매우시면. 얼큰한 맛이 얼마나 매운지 얘기해줄까? 먹어보고. 네. 네, 보통으로 주세요. 맵기 정도를 정할 수 있는데요. 보통 맛도 꽤 맵다고 하니 얼마나 매운지 먹어보고 얘기해드릴게요. 입장은 9시 40분에 했는데 주문은 9시 50분부터 받기 시작해 주시네요. 잠시 후 김치가 서빙되고 그 다음 바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. 접시가 정말 크죠? 해물손 칼국수 3인분입니다. 김가루가 뿌려져 있고 정말 뜨끈뜨끈하네요. 진한 국물과 푸짐한 해산물 그리고 쫄깃한 칼국수 면까지 다시 봐도 참 맛있어 보이네요. 제공되는 앞접시에 조금씩 덜어 드시면 됩니다. 이때 좀 추웠는데요. 따뜻한 칼국수 국물 얼른 먼저 먹어볼게요. 이게 보통 맛인데도 엄청 칼칼해요. 근데 국물이 진짜 진하다. 그다음에 이 면. 생각보다 그렇게 두꺼운 칼국수 면은 아니에요. 국물은 진하고 면은 쫄깃하고 그러면 뭐 맛있는 칼국수 완성 아닌가요? 이건 딱 그런 칼국수입니다. 김치는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제공되었습니다. 김치 맛있다. 김치는 김치가 맛있어야 돼. 김치가 시원하네요. 시원하고 맛있네요. 김치가 아삭하고 시원하게 칼국수와 잘 어울렸습니다. 그 칼국수면이 길쭉길쭉하지 않고 약간 짧아요. 거의 이 정도 길이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숟가락으로 국물과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곱게 신선해 보이네요. 사실 조개류는 냉동을 쓰기 쉬운데 이곳은 살아있는 해물로만 만든다고 하네요. 어쩐지 새우나 조개, 꽃게들이 다 달고 맛있었습니다. 조개랑 해산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네요. 정말 해산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만큼 많이 넣어주시니까 국물이 진할 수밖에 없네요. 맛있는 칼국수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저 지금 방금 함덕 버드나무집에서 해물손 칼국수 3인분 보통 맛을 먹고 왔는데요. 보통 맛이 보통 맛 같지 않았어요. 굉장히 매콤했고 매콤한 맛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조개와 홍합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. 엄청나게 많았고 네, 조개류가 저만큼 들어갔으면 국물이 정말 진할 수밖에 없고 국물이 정말 걸쭉하고 진했죠.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건 보통 맛도 국물이 꽤 맵다. 그렇기 때문에 매운 걸 못 드시거나 혹시 어린아이와 함께 오신다면 무조건 쓸한 맛을 드셔야 될 것 같고 얼큰한 맛은 거의 뭐 불닭볶음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요?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먹었고요. 맛있네요. 국물이 쩐하고 저도 여기 몇 번 와봤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아무튼 여기 버드나무집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맛집 맛있는 맛집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